안녕하세요, 썬스타일입니다. 저 여러분, 이번에 프로필 사진 새로 나온 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 피부에 뭐 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피부에 수분 충전 얘기 좀 해볼게요. 다자연 어성초 진정 수딩 크림. 오늘 제가 한번 직접 발라볼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튜브형이라서 매우 편리해요. 바로 이렇게 쓱 짜면 되고, 제형이랑 좀 보실게요. 되게 수분감이 듬뿍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이죠? 바로 광채가 올라오는 거 보이실 텐데요. 뭐 물기 발라놓으면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바로 다 스며들고 나서 또한번 바른 거거든요. 쓱쓱쓱쓱 엄청 부드럽게 발립니다. 어성초 추출물 40%, 산뜻한 보습 처방, 민감 여드름성 피부도 안심, 친환경 비건 크림인데요.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즉각 진정이 필요할 때, 저자극 수분 크림 필요할 때, 끈적임 없는 산뜻한 수분감 필요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스트, 수분 앰플, 그리고 저는 수딩 크림을 발라 볼 거예요. 엄청 부드럽게 쓱쓱쓱 발려요. 참 촉촉하게 잘 발려요. 제가 원래 수딩 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빨리 날아간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두 번, 일단 세번 계속 겹쳐서 발라 봤는데 모공 막힘 없이 좋았습니다. 자체 테스트에서 사용 전하고 사용 후에 수분 측정량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말 부드러운 크림. 그다음에 향유가 없어요. 거의 무향인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여드름은 아니어도 뾰루지가 좀 많이 나고 홍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드럽게 잘 발리고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초 케어를 탄탄하게 했으니까 수분 충전 후에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가깝게 찍었죠. 저도 이거 편집본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해해 주세요. 대신에 피부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기초가 수분을 듬뿍 먹고 나니까 메이크업도 정말 잘 됐어요. 탄탄하게 잘 됐고, 부담스러운 얼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자연 어성초 수딩 진정 크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여드름 피부, 그다음에 좀 트러블이 많은 피부, 홍조 많은 피부, 진정이 많이 필요한 피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썬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